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 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중화권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중국 본토 주식을 9조 원, 대만 주식을 5조 원 이상 매도했는데요. 이 자금이 신흥국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어서 한국 증시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진핑의 3년인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한국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런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이제 출범을 네. 하면서 관련돼서 그 시진핑 그 주석의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정책이 과거에 이제 협의체 중심에서 이제 그 단독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국가 정책에 대한 이제 독단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뭐 시장에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7명의 상무위원회에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가 없이 그냥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우려를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공동부유 정책,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강력한 매도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1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뭐 대만 관련된 이제 자취엔 지수 같은 경우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그 중국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채권 시장에서 지금 8개월 연속 외국인들의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월 동안 지금 유출된 규모가 하나로 하면 110조 원 정도 될 만큼 작지 않은 규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화권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중화권의 증시에서 이제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과연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관심들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금 네. 관련돼서 지금 뭐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기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블룸버그에서 주간 이제 글로벌 네. 그 펀드 자금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주식 관련된 펀드 한 21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입이 최근에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3조 원 가까운 이제 매수세를 보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1억 달러 정도 네. 이제 그 유입이 됐고요. 네. 뭐 인도가 두 번째로 많은 4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네. 뭐 인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은 이제 자금이 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인도네시아 한 1억 달러 정도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뭐 주요 뭐 국내에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관련 뭐 대형 우량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지수 관련 주들을 이제 매수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의 이제 1등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두 개 다 뭐 국내 기업들이 뭐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종목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자금 이탈 자체가 과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아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과거에 뭐 지금 이머징 펀드 내에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국내의 투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국 관련된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서 과연 지금과 같이 중국의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과거가 올 초죠.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관련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펀드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배치마켓에서도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로 자금 유출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중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당장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 미리미리 조심해보자라는 그런 뭐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 그렇다 보면 이제 이렇게 추세가 단기적으로 안 끝나고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이제 지수 회사들이죠. 뭐 MSCI나 네. FTSE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펀드 내에 국가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 비중이 줄어들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국내 증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내 증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국내 경제 자체가 중국 시장에 아직은 좀 의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셨을 때 3년임 하게 돼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힘을 더 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타격 우리 경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았던 거는 이제 단기적인 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성장도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시진핑 3기에서 지금 뭐 대외 관련된 지도부가 상당히 좀 강경파가 뭐 할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경파가 대외적인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중 간의 지금의 경제나 정치적인 분쟁이 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중국 내에 뭐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런 이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네. 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가 둔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생산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무리 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전반적인 시장 침체는 불가피할 거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